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다뉴브강 항구를 또다시 공습했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마주보고 있는 곳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봉쇄 정책을 피해서 식량을 옮기던 통로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공습을 세계 식량 안보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깊은 밤, 강가 건물에서 거대한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 이즈마일 항구의 곡물 저장고에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즈마일은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다뉴브강을 사이에 둔 우크라이나 남단의 항구 도시입니다. 다뉴브강을 통해 러시아의 흑해 봉쇄를 우회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의 곡물 대체 수송로로 이용되는 지역입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한 뒤 흑해 항로의 안전보장을 철회하고 오데사 등을 연일 공습하는 가운데 다뉴브강가의 곡물 저장고가 또 공격을 당한 겁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24일에도 루마니아와 국경을 맞댄 오데사주 레니 마을의 다뉴브강 항만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또다시 항구와 곡물, 세계 식량 안보를 공격했다며 세계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이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 코앞까지 확대되면서 러시아와 나토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